얼마 전에 우리 집에 블루베리가 거기 베란다 천장을 달려고 그래요. 이렇게 큰 블루베리를 샀습니다. 제가 기존에 키우던 이제 나무들도 제법 있는데요. 블루베리를 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블루베리와 함께 개미구리 함께 왔어요. 개미구리.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아침에 눈만 뜨면은 개미들이 줄지어서 뭐 10명씩을 해요. 저기도 보이세요? 혹시 여기도? 개미. 이것도 제가 지금 눈 뜨자마자 한 10마리 정도를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도 이렇게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온 여기저기를 다 휘젓고 다녀요. 개미 왕국이 됐어요. 잡아도 잡아도 끝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화분 안에 개미가 한 100만 마리 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개미가 여기에도 옮겨 다니고, 여기에도 옮겨 다니고, 뭐다 옮겨 다녀요. 다 옮겨 다니는데, 특히 이제 여기 꽃이 폈거든요. 이 백합이 예쁘게 꽃이 폈는데, 이 백합 향이 되게 강한데, 또이 백합한테 가서 계속 또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점은 여기가 이제 베란다라서 이렇게 방충망이 있어서 이제 벌과 나비가 못 오는데 개미가 수분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반가운데, 베란다 나와서 돌아다닐 때마다 그냥 개미들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아래도,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서 나와요. 개미가 나오는 이 출구가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 화분 아래서. 여기도 막 지나다니는 거 보이세요,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시죠? 여기, 저기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개미를 한 100마리씩 죽여요, 제가. 손으로 꾹꾹 눌러서 지금 잡는데, 손으로 그냥 꾹꾹 눌러서 그냥 이렇게. 네이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네이놈. 이게 100만 마리를 하루에 100마리씩 잡는다고 만일을 해야 되는데, 만일. 만일이면 그게 뭐 20년입니까? 아무튼 이 끝도 없이 잡아야 돼요, 개미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방법이 없나.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개미약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걸 붙여두면은 그 바퀴벌레 잡는 로치베이트처럼 개미가 이거를 먹고 자기 개미굴에 가서 다른 개미하고 나눠먹고 개미가 없어진다. 근데 뭔 그러기는커녕 개미가 더 늘어 지금. 개미가 더 많이 늘고 있어. 이거 뭔 일이야 이거. 근데 특이하게 아직까지는 개미들이 이 선을 넘어오진 않고 있어요. 이 하얀 선, 이 38선이야 이거. 개미와 저의 38선. 아무튼 이거 제가 나름대로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방법을 찾게 되면은 여러분한테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거 봐. 아휴, 이놈의 개미 진짜. 이놈. 아유, 잘 죽지도 않아요. 또 이거 봐. 완전 무슨 뭐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그래서 궁금한 게 진짜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게 인터넷 주고 산 건데 나름. 이게 왜안 물어가? 그리고 얘네들이 이걸 하나씩 물어가서 다 지들이 박멸한다며. 물어가지도 않고. 아무튼 한 일주일을 더 기다려보겠어요.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이 아침마다 얘네들은 내가 잡는 이게 이제 멈추게 될지. 기대하시라. 블루베리는 이렇게 잘 지금 아직 그린인데 블루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안녕.